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이번에는 벨벳셀 미드시즌 리인포스먼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글라즈, 이번에 최대의 수혜자죠. 이번 패치에 글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리스트 진압으로 시작을 하고요. 고독한 늑대 실전 난이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대통령 존용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즈의 거의 존용 맵이다 싶을 정도로 여기에서 글라즈의 픽이 좀 더 많았었죠. 레드돛 그리고 소염기를 장착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질에 보단 연막탄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요. 먼저 좀 더 쉽게 기자 출입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계단 위에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레벨을 타고 이걸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그 먼저 조준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 오 와 정말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일 정도가 됐던 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까지 잘 보이게 되었네요. 확실히 밤낮 구분 없이 안에 어둡던 안에 어둡던 밝던 간에 일단 안이 어두우면 이런 식으로 안에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긴 했어요. 네. 좀 무섭긴 하지만 연막탄 던져가지고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안 보이는 시야인데 조준경을 키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오. 좋네요. 정말 좋네요. 이 정도만 돼도 참 이 정도만 돼도 정말 뭐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글라즈 상향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OP 수준으로 되게 좋게 바뀐 것 같은데 안에 있나 없나 확인만 하고 얘긴 없고 지하나 밑에 있을 것 같네요. 지하 가도록 하죠. 되게 좋네요. 이렇게 운용하면 된다는 것 같은데 일단 지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아니라 밑에 와 이거는 진짜 사기다. 아니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사람을 색배 아 근데 이건 좀 오류인 것 같네요. 그니까 사람이 죽었으면은 열감지 같은 경우에는 좀 빼야될텐데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던 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아예 근데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없고 드론 충전해가지고 드론 다시 던지고 근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거는 한동안 글라즈 픽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진짜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클리어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든 일단 줌만 키면은 상대방이 확실하게 노란색으로 보이니까 그 노란색도 밝은 데 있어도 상대방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좀 지지직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쏴버려가지고 벽 볼 수도 있고
밖에도 있었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막을 잘못 던진 것 같네요. 오, 아이고 아까라, 아이고 아파라, 깜짝이야. 네 명 남았는데 네 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한 명 남았는데.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3명 시체가 이렇게 3명인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란색이 나오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니까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려면은 죽은 시체 밑에 엎드려가지고 글라즈를 쏘는 거 말고는 없겠네요. 그니까 글라즈 시체 밑에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글라즈 가까이 온다면은 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어두운 맵에서 하면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고 글라즈 너무 상향 먹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면. 그니까 웬만하면 유비들한테 글라즈나 이렇게 거의 가만히 있는 캐릭터 별로 추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도 글라즈 선택하셔가지고 한다면은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상대방도 잘 보이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메뉴로 돌아가서 글라즈 하나 스킨 하나 장만해야겠다. 진짜 너무 좋다. 아 이건 진짜 누구나 이건 글라즈 하려고 진짜 서로 픽을 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글라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막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뢰 설치한다고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연막탄 들고 안으로 진입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밑에 그러니까 트랩이라든지 그러니까 웰컴 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목 지뢰라든지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당연히 딱히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조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만 미는다면은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이 조준한다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니까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글라즈가 일단은 주물에서 상대방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니까 그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범위가 그 범위 안에 그 들어야지만 상대방이 노란색으로 보는 그니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드론으로 창문을 깨고 그니까 뭔가를 쏜 그니까 창문을 깨고 스펀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CCTV를 던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플레이를 역으로 상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플레이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뭐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글라즈한테 열감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관짝에서 발을 차고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연막탄을 쓸 수 있는 걸 보니까. 네, 무튼 글라즈는 여기까지입니다.